안녕하십니까. 백성전입니다. 최근 위안부 문제를 선도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나름대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한 할머니께서 관계 시민단체의 문제를 세상에 크게 알리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민단체의 대표께서 지난 4.15 선거에 여당 몫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돼서 국회로 진출하고 있는 그런 마당입니다. 그런데 특히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이면서 국가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하지 않고 한 시민단체의 교육 홍보 차원에서의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수단이 목적화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을 알게 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해서 위안부 인권 문제, 피해자 우선주의로 존중되고 처리되어야 된다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와 정부의 간섭도 받지 않은 채 민간 주도로 조직되고 운영되는 단체를 시민단체 또는 NGO라고 합니다. 특히 환경, 인권, 긴급구호 등의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활동이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국가의 이해관계에 관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정부 또는 지방정부 활동을 감시하거나 정책을 홍보하며 동조자를 구하는 것을 일상적 책무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위안부 인권 문제를 28년 동안 다뤄온 한 시민단체가 논란이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단체의 비전과 미션을 보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들이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시민단체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범죄 인정,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통한 정의로운 해결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시민단체가 노력하겠다는 요지 비전과 미션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세기 일본군에 의해서 저질러진 우리 할머니들이 성노예 피해는 역사적, 국제적 인권 문제로서 익히 알려지고 역대 정부가 나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가진 천부인권적 기본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기에 응당 마땅히 국가가 나서서 해결돼야 할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최근
일개 시민단체가 28년 동안 주도해 왔다는 점, 물론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로를 인정,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 또한 당연히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현 정부 간의 정권 차원에서 논란을 증폭시켜 왔던 중대한 역사적 현안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이 문제를 일개 시민단체가 주도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보건대 전혀 바람직하지도 옳지도 않아 보입니다. 더욱이 한 할머니께서 자신이 활동을 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인권적 이슈이면서 역사적 국제적 판단을 우선해야 되고 피해 할머니들이 연루하신 상황을 감안한다면 나머지 살아계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할 일을 비정부 차원이 시민단체에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진중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이분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해줄 국가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시민단체의 미션 중 특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범죄 인정 문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은 일개 시민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중차대하고 고도의 외교적 노력이 절실한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보는 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도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보아집니다. 특히 전 정부의 해결 방안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현 정부가 그것을 폐기 처분한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노라면 행정이 계속성 차원에서 현 정부는 응당 가장 옳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할머니들을 위로할 책무가 있다고 있으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결 방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계신 할머니들이 고령이면서 그 숫자 또한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서둘러서 이 문제를 원만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의 활동에 관련된 전국민적 논란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친일 프레임 내세워서 티격태격하는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본질에 대한 접근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여당 차원의 참된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 시민단체를 옹호하는 데만 급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데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할머니들이 살아계실 때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도록 하는 해결 방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근본적 상책이 아닌가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취임 선서에 했던 그 본분을 이행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미 전 정부가 친일적 관점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끌어낸 조치 하자를 이유로 현 정부가 그것을 폐기 처분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피해자 우선주의 입장에서 현 정부가 나서서 생존 할머니들을 위해서 합당한 행정적 또는 외교적 조치를 취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서 보란듯이 제시하는 것이 당연한 국정수행의 이치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정부는 시민단체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역사적 국제적 위안부 인권 문제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정부의 방치역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국민적 시각에서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역사는 현 정부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옳거든 평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이고 정권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은 국민에 관련된 역사적인 외교적인 문제가 일개 시민단체의 일거리 수준으로 방치되어 있는 이 상황, 역사는 분명히 평가하리라고 봐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안부 문제, 일개 시민단체가 후대를 위한 교육의 어떤 그 재료 수준으로 방치하고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도록 정부나 여당 차원에서 강요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